조계종 전 총무부장 금곡스님이 총무원장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완행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금곡스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금곡스님은 부처님 정법에 따라 수행정진하고 2018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무부장 소임을 맡아 종단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앞서 원행스님은 서남사의 삼보정제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조계종 서남사의 정체성을 확립한 공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윤형아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